먹을 건요, 드레싱 누들 오리엔탈 소스 맛. 네, 사실은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요즘 마켓 갔더니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팔도 비빔면이나 사러 가야지 했다가 되게 여러 개를 충동 삼아 만 원만 한 3만 원어치 라면만 한 3만 원어치 사왔어요. 제가 약간 충동과 호기심이 많거든요. 네, 오늘은 얘를 먹어볼게요. 근데 어렸을 때는 라면을 이렇게 한 봉지씩 팔아서 먹고 싶은 라면 한 봉지씩만 사오면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왕창 파니까 그러니까 라면만 사도 돈 3만 원이 그냥 라면 6종류 사니까 3만 원이더라고요. 한 종류에 보통 3, 4천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얘가 칼로리가 385kcal거든요. 그래서 우와 칼로리 낮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면 자체가 되게 조금 들었어. 아니 당연히 양을 줄이면 당연히 칼로리가 줄지. 면 자체가 조금 들었어요. 제가 틀린 말 같죠? 기다려 보세요. 제 머리 풀리지 않다는 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나 칼로리가 낮아요. 그거 좋아요. 야 봐라. 얘는 118g에 385kcal거든? 얘는, 왜얘 영어로 써 있는 거지? 140g인데, 545kcal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얘보다 당연히 g이 더 나가는 거야. 얘가 지금 양을 줄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심지어, 얘는 삼양라면, 얘 120g인데 500kcal. 얘는 118g.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그램수가 적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 누나 그러면 얘는 120g이고 얘는 118g이니까 몇 그램 차이 안 나죠? 그쵸?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소스가 액상 소스입니다. 이 소스가 무려 중량이 40g이에요. 그러면 40g을 빼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g인지 아세요? 118에서 40을 빼. 120으로 잡고, 이 80이 한 거야, 80. 얘는 분말 소스잖아. 얘는 분말 소스잖아. 그러니까는요, 칼로리가 어떻게 보면 칼로리가 낮다는 건 정말, 그냥 그램수 장난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먹기 전부터 까서. 근데 우리가 알건 알고 넘어가야지. 면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 요렇게 얇고 작아요. 네. 이거는 그램수 장난이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얘를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얘를 먹는다고 해서 칼로리가 현저히 줄지도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아마 얘두개 끓여야 배부를 거예요. 그램수 장난을 하다니. 누나, 몇 개를 쏘면 핵 불닭볶음면을 드실까요? 닥쳐! 매워! 오늘은, 드레싱 누들을 먹을 거란 말이야! 닥쳐! 그래서 드레싱 누들은, 네, 양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거.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이거 하나 끓여서 배부르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만 끓이겠습니다. 그래도 비주얼은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보여는 드릴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우, 또얘 깨졌어. 얘 왜 이렇게 산산조각 났어, 얘가? 얘가 이렇게 산산조각 났어. 자, 두께 보이세요, 여러분? 일반 라면과의 두께 차이가 이 정도예요. 네, 얘는 2단으로 돼 있잖아요. 얘 1단으로 돼 있어요. 네, 이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일반 라면보다 현저히 작다는 거. 그래서 칼로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을 끓이고, 네, 면이 워낙 얇기 때문에 물을 굳이 많이 끓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 550ml를 한 3컵 정도를 넣고요. 그 물이 끓으면 4분 30초 동안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면을 차게 만든 다음에 소스를 넣고 비비면 끝납니다. 조리된 누들에 토핑까지 뿌려 먹으면 되고, 채소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대요.
드레싱 누들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 맛. 네, 오리엔탈 맛이에요. 오리엔탈 소스 맛. 너 켜진 거 맞지? 뚜껑을 닫고 물을 끓입시다. 아, 진짜 요 조그만 게 배가 부를 리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오리엔탈 소스 맛 먹방이니까 오리엔탈 소스랑 드레싱 누들, 고소한 토핑 소스 이렇게 소스는 두 개가 들어있고요. 네, 물이 끓으면 면을 한번 익혀봅시다. 이거라 진짜 비빔면 종류 많아졌어. 저 이거 하고요 다음번에 먹방은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쫄면이 요즘 쫄면 인스턴트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종류가 있길래 두 종류를 다 샀어요. 맛을 비교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 동생 고기 산적이하고 같이 네, 두 종류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 빨리 끓어라. 이게 그 핫플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컨버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쓰는 건 핫플레이트인데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댓글에 꽤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플레이트 자체가 열선이 깔려 있어서 뜨겁게 되는 방식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핫플레이트라 뜨거워요. 쥐포 같은 것도 구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버터? 컨버터?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전자레인지 같은 기능이라 되게 특별한 그릇을 써야만 데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릇의 종류를 되게 많이 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핫플레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 용평오빠 어서와요. 아, 물 왜 이렇게 안 끓어. 배고파 죽겠네. 자, 끓을 동안 한번 얘를 좀 살펴보면 드레싱 누들의 특징은 1. 기름에 튀기지 않은 쫄깃한 면발에 상큼한 맛의 소스를 뿌려 먹는 새로운 스타일이래요. 일단 이 면이 기름에 튀기질 않은 면이래요. 오. 네, 기름에 안 튀겼대요. 냄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핑, 요 가루 토핑에는 땅콩, 검은깨, 참깨가 들어가 있대요. 열량은 185kcal. 나트륨이 53%거든요. 근데 일반 라면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나트륨이 일반 라면은 90%예요. 그러니까 1일 영양성분에 대한 비율인 거야. 1일 기준치에 대해서 일반 라면이 90%, 얘가 53%. 그러니까 확실히 나트륨은 적어요. 그러니까 왜 라면이 나트륨 때문에 그 다음날 얼굴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굴 붓는 거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트륨이 낮은 걸 먹으면 좀 더 좋고요. 다른 건 거의 다 비슷한데 좀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당류 있죠. 당 달달한 거. 삼양라면 당류가요 4g이에요 그러니까 4%. 그런데 드레싱 누들의 당은요 19g입니다 19%. 여러분, 드레싱 누들이 당이 적은 라면은 아니란 얘기예요. 당은 얘보다 한 4배 정도 맞아요. 많아요. 드레싱 누들이 오히려. 네, 달달하단 얘기예요. 얘보다. 포화 지방은 좀 낮네요. 확실히. 얘가 포화 지방이 53%거든요. 삼양라면이. 근데 얘는 포화 지방이 7%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얘는 나트륨하고 포화지방이 높고요. 얘는 당이 높아요. 얘는 당이 높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느낌은 되게 건강한 느낌이지만 말씀드렸죠. 양이 적다는 거. 그램수 자체가 적다는 거. 이 소스에 그램을 빼고 나면 면이 정말 콩만하다는 거. 절대 얘를 먹고 배부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찌찡찡해서 누나 인스턴트 라면에서 좋은 점을 찾다며. 아니 인스턴트 라면도 좋은 점이 있어야지. 사람이 먹는 건데 너네 인스턴트 라면도 사람이 먹는 식품이야. 식품 최대한 사람에게 좋도록 만드는 게 인스턴트 라면이지. 보자.
자, 일단 면은 4분 30초 동안 익히래야. 생면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라면 면을 딱 넣으면 여기 국물에 기름이 뜨는데 지금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안 뜨고 있어요. 기름이 많이 안 뜨고 있어요. 깨작충인데 두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두개 끓이고 싶거든. 근데 두 개를 끓이면 진짜 칼로리가 무려 385, 385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만 끓이고 어떤 느낌인지 봐드릴게요. 대신 여기서 보면 채소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했으니까 채소를 첨가하겠습니다. 채소를 첨가해서 올게요. 이게 그램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100g도 안 돼. 118g에서 소스 40g 빼니까 80g이란 말이야. 아니, 80g 먹고 사람이 뭐가 배가 부르겠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저는 여기다 뭘 추가해야 되느냐. 기다려봐. 뭔가 추가해 볼걸 가져볼게. 아이고, 우리 평창 용평님께서 이안하게 감사합니다. 용평님 고맙습니다. 자, 요걸 추가할게요. 네, 요건 뭐냐면 샐러드거든요. 씻어 먹어야 되나? 씻어서 나오는 건가? 샐러드. 사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저 자취하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사다 먹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왜냐면 먹고 나면 다 상하거든요, 남은 것들이. 그래서 저는 요런 형태로 채소를 사다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손질이 다된 상태에서. 자, 이제 면을 차갑게 헹궈서 오겠습니다. 면 헹궈서 올게요. 네. 핫플레이트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됐다.
동네 개가 짖고 있죠? 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됐다. 자, 이제 먹어봅시다. 어이씨, 깜짝이야. 누나는 도대체 뭘 먹고 자라길래 나이를 거꾸로 드셨어요? 오늘은 일단 드레싱 누들을 먹어보도록 하지. 먼저 소스입니다. 소스는 뜯어서. 냄새는 간장 소스 느낌이 나요. 오리엔탈 소스니까 뭐. 그런 느낌이겠죠? 뭐, 우리, 그건 느낌 다 아니까. 그리고 참고로, 약간, 네.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일단 다 넣어볼게요. 온전히. 좀짤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그래서 면에다가 이렇게 다 넣고요. 비빔면 끓일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면을 절대 부셔가지고 끓이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끓인 다음에 싱크대에다가 끓는 물을 버릴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면을 부시면, 면들이 이렇게, 잘 쏟아져요. 근데 면을 안 부시고 끓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을 때 면들이 이렇게 그 모양대로 그대로 있어서 조금 덜 쏟아져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에 일단 비볐고요. 먼저 한입 먹고, 그 다음에 채소랑 비빌게요. 왜 어렸을 때잠안 온다고 배고프다 그러면 할머니랑 같이 큰 친구들은 많이 먹었을 텐데, 할머니가 간장에다가 소면 비벼가지고 참기름이랑 식초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는, 혹시 그거 알아요? 그리고 설탕 한 숟가락 넣고 간장 소면 그 맛이에요. 네, 정확하게 그 맛입니다. 근데 약간 할머니가 만들어준 것보다 조금 더 새콤합니다. 오리엔탈 소스가 그 느낌인가 봐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어렸을 때잠안 왔을 때 설탕 한 숟가락 넣고, 그다음에 저기 간장 넣고 식초 넣고 참기름 넣고 소면 이렇게 비벼준 딱그 맛입니다. 정말 딱그 맛. 그래서 저는 채소를 이렇게 넣어서, 너도 먹는다고? 채소? 알았어. 자, 너는 이 상추 먹어. 조그맣게 잘라달라고? 알았어. 자, 너는 상추 먹고 나는 풀 먹고. 더 달라고? 아유, 좀잘좀 먹어봐. 입이 왜 이렇게 쬐끔해? 근데 고양이들이요, 제 주변에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던데, 고양이들이 원래 상추 잘 먹는데요. 보쌈 같은 거 시키면 고양이가 먼저 막 상추 먹고 있고 이런 일 많아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토핑을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고소한 토핑. 땅콩이랑 깨랑 들어있어서 비주얼이 더 괜찮아지네요. 지금,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골고루 뿌릴 걸. 비주얼. 저는 항상 제 요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그다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국방을 가끔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그래도 한번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짠! 괜찮아요? 네. 누나, 근데 면이 너무 생면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면을 좀더 익혀야 했어. 4분 30초가 너무 긴것 같아서 저 솔직히 말해서 면한 3분만 익혔거든요. 왜냐면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3분만 익히면 면이 이렇게 돼요. 네, 4분 30초를 정말 오롯이 다 익히셔야. 저는, 쫄깃하게 먹고 싶어서 좀덜 익혔는데, 도둑이야.
도둑이야. 상추 도둑. 성격이 급하네요, 네. 배고프면 그런 요리 시간 이런 거못 기다려요. 맨날 덜 익은 고기 먹고 막 이래. 당연히 맛있는데지만 저는 막 그냥 콘텐츠형 먹방이라기보단 진짜 배고파서 새벽 1시, 새벽 2시에 먹는 먹방이랑 배고프다가 좀 이따 밥 먹으러 가야지. 융평이 뭐 주실 건데 이 시간에? 저는 시골 살아서 이 시간에 문 연다가 별로 없어요. 저 너무 슬퍼. 너 상추 훔쳐간 거안 먹었네? 뭐 저금해 놓은 거냐? 순대국밥은 연대 있죠. 네, 저 성격 급한 사람들은 진짜 돼지고기도 다안 익히고 먹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솔직히 약간 이베리코 이런 거는 살짝 덜 익었을 때 먹을 게 맛있어. 진짜 순대국밥이 땡기는 맛이네요. 뭐냐면 면은 기름에 안 튀겼을지언정 소스는 기름이 있어요. 약간 기름기가 좀 있어서 기름기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면은 4분 30초 끓이셔야 돼요. 저 지금 면 보이시죠? 면이 좀덜 익으면 기름에 안 튀긴 면이라 그런지 좀더 딱딱하네요. 키친창에서 디언니님, 야식을 먹는데도 점점 날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해마다 여름을 겨냥하면서 조금 몇 킬로라도 빼거든요. 근데 제가 속살이 많은 타입이라 여름이 되면 이제 속살이 보이잖아요. 이런 팔뚝살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살쪘다고 얘기해. 근데 요즘은 솔직히 살쪘어요. 다리 다치고 나서 운동 하나도 못 해가지고. 누나는 드라큘라인가요? 아나큘라? 왜요? 저 피는 안 먹는데. 요즘 좀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야식은 못 끊겠어요. 그냥, 야식은 그냥 먹고, 그냥 다른 노력할래요. 언니님, 점점 예뻐 보여요. 아, 그거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점점 예뻐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실 점점 이뻐지는 게 아니라요. 언니님이 제 방송을 자꾸 보면서 저하고 정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엄마 효과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그냥 저의 학설입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애들 행사 가가지고 유치원 애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엄마 어딨어요? 그럼 엄마 저기 있대. 그럼 엄마가 이뻐? 누나가 이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 애들이 다지 엄마가 이쁘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지 엄마가 이쁘대요. 애들은 그래요. 지 엄마가 이뻐요. 왜? 자꾸 보면 정들어요. 정들면 더 예뻐 보여요. 이게 그 효과가 크다니까요.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땐 진짜 그지 깽깽이 같고 내가 이 남자를 뭘 보고 사귈까 이랬는데 이제 사귀면서 보면은 있잖아. 이 남자의 그 동글동글한 콧망울도 예뻐 보이고 이 남자의 처진 눈꼬리도 예뻐 보이고 이 남자의 도톰한 입술도 예뻐 보이고 심지어 모공이 커가지고 내가 한 번씩 여드름을 짤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뻐 보이고 이런 게 정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언니님이 자꾸 볼 때마다 제가 예뻐 보이는 건 언니님이 저한테 정드는 거예요. 누나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다단계 하면 넘어갈 거예요. 뭘 팔지? 고양이 팝니다. 고양이 팝니다. 7살. 2450만 원. 아, 언변이 좋아요. 안 팔아, 안 팔아. 건지다님 어서 오시고. 뭘 맞아. 아니에요, 언니. 그렇지 않아요. 언니는 원래 예뻐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채팅창에, 언니님. 아, 왜 2450만 원이냐고? 제가 그
닛산 큐브에서 닛산에서 프리마 모터스에서 닛산 큐브를 처음 정식 수입을 해왔을 때 아예 매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봤는데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딜러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갖고 딜러랑 친해지려고 그 매장을 들어갔어요. 아우 일닭이랑 귀요미 건지다님 고맙습니다. 매장을 들어갔어. 그래갖고 이제 딜러한테 저 시승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딜러가 옆에 같이 타더라고. 그래서 이제 딜러랑 친해지려고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큐브 딜러한테 이제 막 시덥잖은 소리들 있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데 큐브 딜러가 갑자기 나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자동차 큐브 딜러가. 그래서 이렇게 아니 하이파이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니 마음을 몰라. 그래서 그 딜러 핸드폰을 사실은 번호 따는 줄 알고 받았어. 근데 그 딜러 핸드폰에 그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그래 니 얘기야 니 얘기. 그 고양이 사진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이 딜러가 하는 말이 오늘 만약에 이 차를 계약을 하고 가면 자기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입양을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때 큐브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차는요 나오기 전에 계약 취소하면은요 그 계약금 돌려받거든요. 하고 큐브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주 주말에 제가 그때 교통방송에서 주말에 행복한 드라이브라는 라디오 프로 진행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1시간짜린가 2시간짜린가 그래. 그래서 라디오 프로 진행 한창 하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 끝나고 교통방송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차 앞에 그 딜러 잘생긴 딜러가 상자를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저 잘생긴 딜러가 나를 기다렸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딜러가 고양이 데리고 왔다고. 그 상자 안을 보니까 고양이가 있는 거야. 애기 고양이가 이렇게. 그래갖고 이미 고양이를 받았으니까 차를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잘 타고 다니던 그때 아반떼 팔고 닛산 큐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 고양이가 2,450만 원짜리 고양이야. 고양이를 받고 나중에 차가 옵션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또 어쨌거나 큐브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들고 고양이도 이쁘고 하니까 차 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차를 사면 AS도 받으러 가고 그러면 이제 딜러랑 친해지고 이러면 또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딜러가 나한테 차 팔고 몇달안 있다가 볼보로 갔어. 그래갖고 내 담당 딜러가 미안합니다만 네, 큐브에서 제 담당 딜러가 원래 그 딜러여가지고 AS 갈 때마다 맞아줬는데 담당 딜러가 되게 배에 이렇게 이만큼 나온 아저씨로 바뀌었어. 그래갖고 근데 또그 딜러가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볼보 시승하러 오라고. 그러면 나 둘째 고양이 볼보 입양할 뻔했잖아. 다행이죠. 그 딜러는 잘 새나. 엄청 잘생겼었는데. 지금 뭐하고 살 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가 예상했던 맛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리엔탈 소스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간장과 식초와 달달한 설탕과. 그래서 그 오리엔탈 소스에 비빈 우리 유희님 이렇게 선물 감사합니다. 그냥 오리엔탈 소스에 비빈 누들 마시고요. 면은 제가 조금 덜 익혀서 그러는데 면도 괜찮아요. 그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간장 소면 해준 것보다 조금 더 면이 꼬들꼬들 맛있었어. 다만 더럽게 양이 작아요. 이거는 칼로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 왜? 양이 적으니까.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라면을 먹었다는 그 심리적 만족감은 있을지언정 굉장히 포만감이 줄어든다. 양이 너무 적어요. 양, 라면 면발 80g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거 한 끼로는 제가 볼때 이거 3개는 끓여야 됩니다. 평소에 비빔면 2개 드시는 분들은 얘 3개 끓여야 돼요. 그래도 모자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하나의 라면 먹방 오늘은 오늘은 드레싱 누들 오리엔탈 소스 맛이었고요. 채팅창에서 누나 전한개 충분하더라고요. 너는 원래 조금 먹는 애고 나는 그냥 보통의 여자야. 보통의 여자는 라면 1인분을 먹는 여자. 근데 라면 1인분을 먹는 여자가 이걸만 먹으면 네, 쪽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서운하네요. 되게 서운합니다. 왜? 축구도 라면도 정말 서운하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니, 축구 얘기하면 이거 먹방에 약간 본질에 어긋나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질 거는 약간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내 솔직하게 질 수는 있어. 지는 건 예상했어. 근데 인간적으로 경기 내용과 심판과 네 아무튼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어우 속상해. 자 드레싱 누들 잘 먹었습니다.